네, 지금 다섯 개 종목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 좀 추려봤는데요. 자,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된 전문 업체인 PI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FPCB 업체로 PI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는 SKC PI 네. 필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분할되고 나서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실적이 좋은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렇게 그 자동차 시트, 방열 시트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 첨단 산업에서도 PI 필름이 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력들이 좋다 보니까 작년 2021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67,8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2020년도부터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만 원에서 68,000원대까지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적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2020년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게 2019년도 영업이익이었던 330억 대비 거의 두배 성장한 600억 영업이익을 2020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네.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이제 트리거가 되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상당한 강한 실적 성장세를 이렇게 이어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의 68,000원대까지 주가 상승 흐름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2021년도에 우리가 아마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네,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런 원자재를 가공해서 필름을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20년도 100%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이 나와줬었더라면 이제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훼손이 좀 되면서 전년도 대비 25% 정도 성장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가는 68,000원 부근부터 조정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도 주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이 네.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냐면 DMF라는 원자재를 지금 이 PI 첨단 소재는 가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원가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 일단 그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80억 정도가 예상이 되었던 컨센서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조정치가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1분기 때 80억 수준으로 컨센서스가 조정이 되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떤 회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PI 필름 관련해서는 영업이익률도 20%를 훌쩍 넘는 정도로 상당히 강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가 조정은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건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 DMF 이런 원자재가 지금 강하게 치고 가면서 이익성을 훼손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주가가 저렴했다라고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DMF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판가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DMF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수익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다시금 공략하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버텨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그래도 지금 주가는 저렴해진 건 맞으니 어느 정도 공략을 하시더라도 리스크만 잘 관리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 원 안내드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텨야 된다. 뭐 네. 기술력이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쉽게 또 사그라드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반등 타이밍으로 또 좀 빨리 다가온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넘어갑니다. CS윈드는 지금 시장에 좀 하방 압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지금 빠지고 있는데 52,100원 선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CS윈드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상풍력 타워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죠. 네. 그래서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테마 속에서 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CS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로 하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021년에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정책적 모멘텀의 소실이었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그러한 또 필요성이 두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해외 법인을 계속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가동하는 이런 타워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A 관련된 비용들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실적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S윈드가 지금 작년 1, 2, 3분기 때 이제 계획되어 있던 수주 물량들이 4분기로 이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이제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정책적 방향성인데요.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많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에서도 다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맨친 의원이 한번 반대를 해가지고 이런 인프라 투자가 지금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제 1분기 때는 이러한 연기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S윈드는 실적이랑 정책성 방향의 이제 소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52주 신저가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방향성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이런 인프라 투자 통과되면서 좋은 방향 다시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S윈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네. 일단 바로 이제 목표가 이런 것 들을 말씀을 드리면 매수 전략, 매수가는 현재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 대략 67,000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관리하셔가지고 50,000원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자, CS윈드 또한 지금 현재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고요. 이제 현재가에서 좀 거래도 가능하다, 매수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뭐 3%대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참 이슈가 많았던 기업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슈가 좀 많아서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라노 코너에 이제 단골 종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조금 더 오늘 한번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11월부터 지속되었던 감리위원회의 감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강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강한 하락 후에는 이제 또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지난주 와이라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감리위원회에서 전달한 내용은 일단은 이렇게 논의는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논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사실 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재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을 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모멘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이 반등이 나왔었던 게 19일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9일 날 원래 이제 논의를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19일에 이제 증선위에서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다음 달 2월 9일로 좀 미루겠다.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반적인 이슈 상황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상장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포인트로 집었던 상장을 위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주요 맹점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2천억 영업이익 대비 2,900억 영업이익을 발표를 할 예정으로서 네. 상당히 실적 성장세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쉽사리 잡히지 않고 여기서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수출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주가 부진의 원인은 레키로나주의 수출이 줄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회복되었다는 점과 기존에 이제 뭐 산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가들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물량들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투자자라면 자본보다는 이런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다만 신규 매수를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분식 회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크게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 종목도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충분히 모멘텀이 많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전략을 안내드리자면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크게 9만 원 정도까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 저점 밑에 구간인 6만 2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대표가 또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이런 예, 맞습니다.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를 매입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주주가 기회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러한 그렇죠. 신호다라고도 볼 수가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오늘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버텨도 된다는 종목으로 그렇게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강현우 과장,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